수확하는 양이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러죠. 하루에 개인당 1톤은 해요. 1톤을 예? 따신다고요? 예? 개인당 1톤이요? 어마어마하네요. 입이 떡 벌어지는데. 여기 오면은 골드 키위만 있는 거예요, 어머니? 골드 키위도 있고 그린도 있어요. 그린 키위. 그린 키. 오, 그러면은 오늘 그린 키위까지도 같이 수확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15일 후에. 그린 키위는 시기가 좀 다른가 봐요. 또 수확을 해요. 이제 일도 해야지요. 일이요? 아, 상현 리포터님.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아, 그럼 조금 해 봐요. 아유, 어머니 말하는데 해야지. 아, 완전히 일을 제대로 잘 어울리시는데. 장갑도 끼고 오늘 옷도 키위색으로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안 돼, 안 되고. 가만 따면서 두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딸 때는 가운데 손가락을 껴서 이렇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오! 이러면 안 부딪히게. 오!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이렇게 1톤 따시겠는데. 오, 정말요. 모든 키위를 수확해 저장고로 옮겨야 하는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키위는 무겁고 목은 아프고 어머니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속도 진짜 빨라요. 아니, 어머니 양손으로 하시니까 이러니까 1톤씩 따시는구나. 어깨가 너무 아파. 어머님들 대단하신데요. 이게. 이게 지금은 목도 안 아픈 건데 이게 열매 딱 맺으면 옆에 치과도 따줘야 되고 혹시 피면 일일이 찾아보고 이래가지고 수정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머니는 언제 쉬어요? 그럭저럭 쉬어. 자주 다니면 더 잘 돼. 그러네. 이게 왜 발소리 듣고 애들 큰다고. 이거를 끈을 잡아 쑥 올리 쭉 안 되는데 쭉. 아우, 감사합니다. 어느새 많이 땄네요. 키위 수확 완료. 그래도 오늘 일 많이 했죠. 저 지금 이거 두 번 담았습니다. 아니 어머니 근데 막 보면은 이렇게 맛있다 하면서 막 한 입씩 좀 먹여주고 그러던데 저도 이 참 골드 키위 좋아하는데. 아유 또 맞추시려고 다 준비하셨구만. 아,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한번 드셔보세요. 야, 아니 원래 산지에서 갓 딴 거, 막 갓 잡은 거 이런 게 제일 맛있는 거잖아요. 아주 신선함이 살아있죠. 아유, 그게 원래 제일 맛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드세요. 얼마나 농사를 맛있게 지셨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도가 높다 그랬잖아요. 갓 딴 키위의 맛은? 오! 왜요? 어우셔. 표정 보이시나요? 너무 신나셨는데요? 아, 너무 기가 막혀. 와, 잠깐만요. 진짜? 그게 원래 신선한 맛이에요. 와, 이게. 아, 이게 또 후숙이 필요한가 보네요. 너무 아려요. 와. 지금은 먹는 때가 아닌가 봐요. 기자님도 한번 드실래요? 키위는 상온에서 일주일에서 15일 정도 약간 말랑거릴 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아, 그러면 맛있는 키위를 맛보려면은 이 신선한 키위를 네. 한 2주 정도 상온에 보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네요. 네, 네. 아, 2주 뒤에 먹을 걸. 괜히 지금 먹었어.